33년 전 11월 13일. 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3층에서, 모여 있다가, 이제 경비들한테, 플랜카드를 뺏기니까 그 친구가 친구들한테 내려가서 담배가게 앞에 있으라. 그렇죠. 여기 있으라고 그래서 친구들 여기 내려와 있고, 그 뒤에 저 친구는 이제 저 2층에서 내려와서 일로 걸어 내려오더니 나를 불러서 내가 따라가니까 여기 바로 이 앞에 여기서 불을 댕기고. 바로 뛰어나와서 여기에 이 가운데 이 현장에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불이 솟아버렸죠. 예. 그래서 쓰러졌죠. 여기서 다시 일어서서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이제 요 가운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네, 가운데까지. 남은 힘을 쥐어짜는 듯한 절규가 그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오후 2시, 전태일은 여기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꺼지지 않는 노동해방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전태일, 우리는 그를 영원한 노동자의 벗, 그리고 인간 해방의 불꽃이라 부릅니다. 1960년대가 4.19로 시작됐다면 1970년대는 전태일이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사람. 그는 도대체 왜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여기 노트 다섯 권이 있습니다.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시절 그가 직접 쓴 일기입니다.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 23 젊은 나이에 분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1961년 청계천에 길이 600m에 걸친 3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군복을 검게 물들이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던 청계천 일대 가난한 사람들의 판자촌을 밀어내고 들어선 평화시장. 그 시절 옷 한 가지 변변치 않았던 사람들은 앞다퉈 평화시장에 몰려들었습니다. 70년엔 전국 기성복 시장의 70%가 평화시장 제품이었습니다. 그래도 몇천 벌씩 옷이 만들어졌던 곳은 평화시장 2, 3층에 자리 잡은 영세 작업장. 전태일은 400여 개 작업장이 닭장처럼 붙어있는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했습니다. 이젠 건물 전체가 판매점으로 바뀐 평화시장. 김영문 씨가 전태일을 만난 건 68년 평화시장 2층에서였습니다. 너가 이제 그때 그 전태일이가 한미사가 네, 한미사가 네, 여기 좀 그 공장이었죠. 지금 이제 구조가 완전, 좀 바뀌어가지고 예. 좀 얕죠. 지금 현재는 여기는 다 공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다 가게. 그렇죠. 지금 가게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여기 뭐, 다락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중간에 그 다락을 내서. 위에도 이제 미싱이 올라가 있었고 밑에도 미싱이 올라가 있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천장이 낮은데. 다락. 그것은 높이 3m 정도의 공간을 반으로 잘라서 2층으로 올린 것을 말합니다. 평화시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이 다락으로 상징됩니다.
훗날 전태일이 조사한 근로 환경을 보면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에 있는 800여 개 작업장은 예외 없이 1.5m에서 1.6m 높이의 다락으로 개조돼 있었습니다. 사방은 벽으로 둘러싸여 햇빛은 들어오지 않고 원단에선 먼지와 포르말린 냄새가 자욱히 뿜어져 나왔지만 어디에도 환풍시설은 없었습니다. 머리 위엔 칸막이가 수평으로 가로질러 있어서 일어서기는커녕 허리조차 펴기 어려웠습니다. 일어서면 저처럼 제가 적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숙이고 있어야 되고요. 쓰면. 평화시장에서 미싱사로 30년 동안 일한 신순애 씨는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허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그 힘든 걸로 얘기하면 저녁에 잠자다가 뭐 쥐가 두세 번 나는 건 보통이고요. 하루, 쥐가 그럼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왜 사각깨짝 있지 아시죠? 옛날에 그 왜 나무로 이렇게 된 거. 거기에다 베니아판 하나 놓고 이렇게 뭐 헝겊 놓고 다리미질 하는 거예요. 쭉 그렇게 무릎 꾸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도 일일 14시간에서 16시간 했으니까 그게 혈액순환이 될 리가 없죠. 근데도 참을 수밖에 없었죠, 환경이. 15시간씩 다리가 조금도 쉬지 않고 아프니 정말 죽고 싶다. 다락 2층에서 재단을 하던 전태일 역시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태일이 진정으로 안타까워한 건 자신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1만 명 평화시장 노동자 중에서 4천 명에 달하던 견습공, 일명 시다라 불리던 아이들이었습니다. 10살부터 15살까지 모두 가난과 배고픔에 쫓겨 평화시장으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무거운 원단을 나르고 수십 번씩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심부름을 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 피가 나도록 실밥을 뜯지만 아이들 일당은 단돈 50원. 당시 커피 한 잔 값으로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정신을 못 사고 내는 어떻게 되나. 나이 어리지 않습니까? 보통 15, 16, 17 그런 애들이니까 말이야. 거기 저 그 구멍가가라고 군데군데 가끔 있어요. 거기 가서 말이죠. 입에다 손가락을 열고서는 이러고서는 자기 먹고 싶은 거를 쳐다보고 있어요.